Kifkun, Shabbat Banat. Hello, 사우디에 계시는 한인 여러분들, 사우디 분들, 또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사우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저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살고 있는 5년차 대한 사우디 한나 빈트 김입니다. 모두들 안녕하세요.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번 주 금요일만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. 왜냐고요? 바로 BTS가 오버됐다. 네, 비아랍권 가수로서 사우디에서 야외 콘서트를 여는 것은 BTS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전에 앞서서 한국의 도시인 제다에서 슈퍼주니어가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바톤 터치 BTS가 리야드 수도로 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제가 처음에 사우디에 왔었던 5년 전하고 비교하자면은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. 그때는 극장이나 또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고 또 새롭습니다. 항상 이렇게 사우디 멋있게 발전하는 모습만 보길 인샤알라 기대합니다. 네, 그래서 장소는요 여긴데요, 킹 파하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라고 해요. 7만 명의 인원을 수용 가능한 한 그런 축구장이고요. 제가 여기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빅매치였어요. 사우디 대표 리그팀 알힐랄과 알나스르의 매치가 있었거든요. 그때 정말 온 사우디 사람을 저 경기장에서 다 본 것 같아요. 그만큼 규모가 크답니다. 이렇게 큰 경기장을 잔디밭하고 2층 관중석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티켓은 저번에 예매가 다 끝났고요. 저는 사우디 돈으로 800리알, 한화 약 23만 원 정도로 드렸습니다. 물론 아깝지 않고요. 저는 뭐 BTS를 본다면이야. 그리고 또 되게 비싼 티켓도 있었는데요. 그거는 사우디 돈으로 1200리알, 한화 약 38만원, 39만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티켓인데 리허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어요. 바로 앞자리에서 정말 이 티켓을 사려고 이틀 밤 동안 노트북이랑 제 핸드폰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젠가 또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제 라인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. 저 또 공연장에서 한번 본다면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또 SNS에서 본 사우디의 아미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. 여기 읽어보니까 이러한 숙지사항들을 적어서 서로 공유를 하더라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저의 익사이팅한 마음을 좀 담아봤고요. 모두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듣기로는 사우디에 계시는 한인 여러분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들 다 오신다고 들었어요. 너무 벅차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금요일이. 또 당일에 콘서트장에 가서 사우디 아미들 모습과 한국 아미들 또 아랍 아미들 모두들 영상을 잘 예쁘게 담아올게요. 잘 지켜봐 주시고요. 모두들 아시픽 포크라.